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세상에. 아유, 트레이드 마크예요. 네, 맞습니다. 적당한 말이 없어요.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아유, 그 얘기 빼고 이 얘기 좀 해봐라.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리아 엘란.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엘란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출하를 했고, 아유, 세상에. 어유, 끝내줘요? 이 정도의 묵은 정도는 만약에 분갈이를 했었을 때, 빨리 자구가 숭숭숭숭 나올 아이다 이거고, 제가 봤을 때는 목대는 잘라보지 않았지만 최소한 5, 6년 이상은 충분히 컸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마리아 엘란 4만 원. 4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독자님들이 하엽을 봅니다. 이렇게. 아유, 세상에. 왜안 뛴대? 하엽은 안 뜁니다. 왜? 농장에서는 많이 안 뜁니다. 그리고 뿌리 다 내리나 그 맞습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장점과 단점을 리얼하게 좀말좀 해달라. 어떻게 말해요? 얘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계절을 여러 번 적응이 된 아이이고, 달달달달달달 굳혀진 아이이고, 이미 얘는 분을 갈아도 성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더 말해? 4만 원이요? 괜찮았어요? 에휴, 잣대로 재야. 쓰는데, 잠시만요. 제가 잣대를 맞아요. 어머 세상에, 잣대 내가 찾았었는데 또 잣대가 어디가 있대.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가 잣대로 사이즈 재드려 볼게요. 왜냐면, 구독자님들이 그런 거죠. 내가 궁금하지, 궁금하지. 자, 어떻게 재요?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요렇게. 오, 세상에. 10몇 센치예요? 13cm 정도 되나요? 그리고 키요? 이렇게 돼요. 약 한, 8, 9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번만 들어봐요. 묵어도 이렇게 묵었으리. 저렇게 묵었으리.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이제 묵은 아이가 좋습니다. 왜요? 몸살을 많이 안 합니다. 묵은 아이가 좋습니다. 왜요? 돌아오는 장마 두 달을 물웅병 없이 잘 버팁니다. 또 묵은 아이가 좋습니다. 왜요? 겨울에 영하 17도를 3, 4일 나더라도 많이 묵은 아이. 우리 집에 와서 최소한 겨울 두번난 아이는 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우, 여기 사장님 완전 묵둥이라고 좀왜안 썼디야? 그렇죠? 이 정도 포트는 제가 보는 견해로 최소한 5년 이상은 이 포트에서 묵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제가 보는 게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장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일일이 물어볼 순 없고, 제가 보는 딱그제 기준치로 봐드리는 겁니다. 마리아 엘란이 4만 원대인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래. 그러면 뿌리도 났고, 완전 묵둥이고, 나는 뿌리 없는 거, 어느 분이 그렇게 댓글 썼대요. 뿌리 없는 거를 구매했는데, 언제나 잘할까? 뿌리는 이제 났다. 내가 얘기합니다. 뿌리 없는 아이는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6개월 정도의 멈춤. 뿌리가 내리면 다시 6개월 정도의 성장을 하지만 얘는 이미 지금부터 분 바꿔서 성장을 시키면 1년 동안 폭풍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뿌리 없는 아이는 간혹 저도 수십 개의 종류 중에서 물론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실뿌리가 나지 않은 채로 그냥 갈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키우는 애들은 정말 10개, 20개, 30개 중에 1개 정도는 보낸 아이가 있긴 하나 나머지는 다 대체적으로 났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는 개인적인 의견이지 제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얘는 국내에서 나온 거고 완전히 뿌리가 이체에서 굳은 거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묵은둥이는 몸살하지 않는다. 묵은둥이는 여름 잘 난다. 묵은둥이는 겨울 잘 난다. 그러면 오케이. 가격 이 정도는 4만 원이면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농장을 많이 다녀보면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어요. 찾는 사람은 있는데 물량이 없잖아요. 물동량이.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마리아 엘란을 소개했지만 이어가는 아이들은 이제 구독자님들 이런 거죠. 저 같은 사람, 1년, 2년, 3년 채 안 되신 분들이 원종 1세대의 창을 만나서 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종 1세대의 창을 그것도 잘 보시면, 아니, 이런 거죠. 어느 거는 10만원, 어느 거는 15만원, 어느 거는 훅 25만원. 사연이 있다는 거죠.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도록 제가, 아유, 소개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마리아 엘란하고, 그리고 그 원종 1세대의 가격 차이점을 말해드리고, 우리는 구경하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맞습니다. 여기는, 구리시 건배로에 위치한 내품의 다육에서 노지. 어우, 차들이 많아서 혹시 제가 차 노지에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끝내줍니다. 네, 그 얘는 에보니죠. 마리아 엘란 보셨잖아요. 지금 현재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초창기 원종 에보니 좋은 종자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마리아 종자를 부비부비해서 맞습니다. 이름을 연등마리아니 연꽃마리아니 등등등등등등을 붙이는 이제 실생을 한다는 뜻인데 그 종자가 바로 이 아이. 원종 1세대 초창기라고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15년 전, 10년 전 그 이전에 그 이제 유럽 쪽에서 들어온 아이들이고 이 정도는 제가 매니아 15년 이상 하신 매니아님들께 들으면 내가 50만원,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넣고 그리고 들어와도 그 돈을 환불받고 못 살 때가 있었대요. 그렇게 좋은 종자를 우리가 구경을 하는데 자 조금 저렴한 것부터 갈까요? 아니면 헛소리 나는 것부터 갈까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혹여 원종 1세대를 필요하신 종자 필요하신 농가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다육맘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에 초창기 원종 1세대가 도대체 뭐야 나도 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구경할 수 있는 거리를 드리는데 자 짠짠짠짠짠짠짠짠 얘요 정말 멋져요 한 포스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짠짠짠 초창기 원종 해보니 40만원 포스 괜찮아요 종자로 쓰실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지금 자구종자로 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꽃을 피웠을 때 꽃을 부비부비해서 실생을 하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실생해보니 바로 이런 종자를 이제 이런 거죠. 꾸준히 실생해서 내려온 아이는 종자로에 쓰면 엄마 얼굴이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창기 1세대를 종자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꽃대를 꺾지 않아요. 왜요? 부비부비를 초창기 1세대 걸 하려고. 자, 그러면 사이즈를 제가 잠시. 자, 이렇게 해서 약 참고만 하셔요. 얘는 정확하게 이 사이즈가 가는데 가늠치를 하라고 드리는 거고 자, 키 약 10cm가 충분히 넘었죠? 초창기 원종 에보니 40만원 종자 쓰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분해서 오래 살아서 그런데 만약에 좋은 흙에 분갈이를 한다면 자구뿡 혹여 자구를 적심을 한다면 거기서 또 나오는 종자가 원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초창기 원종 에보니인지 알아들었어. 그죠? 자, 하나 둘 셋 쩐쩐쩐쩐쩐. 아우 야야 5만원 차인데 나는 이게 더 멋있어 나는 저게 더 멋있어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말 좋은 종자여야 1세대여야 맞아요. 우리가 늘 부비부비부비 한다는 그 부비부비의 근원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빠가 되는 거죠. 자 초창기 원종해보니 35만원 맞죠? 자 그러면 얘는 35만원이고 자 그러면 나는 가격대가 조금만 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 보이죠? 40만원? 자 이렇게 갑니다.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키는 제가 땅으로 자 키도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결 손톱 끝이 정말 남성적이고 아까 조금 전에 40만원대 본 아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여성스럽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남성스럽고 여성스러운 거를 짝으로 구매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원종해보니 초창기 1세대 20만원. 그런데 조금 전에 25만원대와 조금 포스로는 작아 보인가요? 20만원, 20만원. 작아 보이나요? 얘는 35만원.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얘는 35만원은 지금 현재 금발현이 보이나요? 제가 볼 때도 금발현은 어느 정도이다, 아니다라고 할수 있잖아. 얘는 금발현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 금발현은 완전체 금이면 얼마나 가격이 있겠어요? 금발현이 보인다고 해서 여기 금자가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에보니 가격에 금발현이 되어 있는 걸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말이죠. 자, 얘는 20만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어요? 초창기 원종 에보니 35만원. 어우, 남성스럽다니까. 가격도 확 끊어내.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얘요, 얘요. 어머, 세상에. 내가 딱 보고 얘 때문에 사실은 구독자님께 영상을 소개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얘만 달라고 하시면, 아유, 아니 되옵니다. 자, 초창기 변이라고 되어 있고, 원종 에보니 얘는 금이라는 말을 쓸수 있을 정도로 금발현이 좋아요. 아유, 봐봐, 봐봐, 봐봐. 아유, 참나. 사이즈요? 갑니다. 그 사이즈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 12cm 정도 되죠? 키는, 예, 약 10c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예, 초창기 원종 에보니 금 25만원. 얘는 제가 남성스러운 손톱을 가지고 있다는 원종 에보니 예, 35만원. 그리고 얘는 초창기 1세대 20만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종자로 쓰실 분 손들지 말고 빨리 오세요. 아유, 늦어, 늦어, 늦어. 전화하시고 내가 얼마짜리 구매 계획이 있다. 돈을 넣으시고 오시면 바꿀 수는 있으나 하나 나가면 더 이상 똑같은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저 내가 조금 구매할 수 있는 조금 더 가격대를 내려가 보면이에요. 얘도 초창기 원종 해보니. 12만원 맞습니다. 조금 작지만 크기에 따라서 돈은 아니라는 뜻을 말해드려요. 지금도 보면 그 중간 정도 되나요? 조금 더 손톱이 남성스럽고, 자, 그리고 조금 더 여성스러운. 어우, 얘는 그래도 조금 더 순하다고 표현하나요? 저는 대부분 혹시 저희 키핑장에 와보시면 어떻게 표현해요? 거의 다 이렇게 여성스럽거나 남성스러운 거를 같이 세트를 많이 구매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부비부비해서 정말 농장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우 가격이요? 어우 좋아라, 아우 좋아라. 어우 일자까지 내려왔습니다. 초창기 수입이고 원종. 여기는 완전히 1세대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다 유럽에서 직접 받아서 직접 키웠던 애기고 한 번도 그 밑에의 종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얘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나요? 12, 3cm 정도? 그리고 여기. 예, 10cm 정도. 어유, 이 키가 엄청 무쌍. 크다는 뜻이지. 크다는 뜻이지. 10cm면 후크입니다. 그죠? 자, 아유, 세상에. 멋있어요? 15만원. 자, 그 다음에 또 초창기 원종해보니 12만원. 그래도 저는 그 아까 15만원에 비하면 조금 더 손톱끝이 남성스럽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조금 덜 사나운가요? 그건 보는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어요. 얘는 15만 원이고, 네, 맞습니다. 얘는 12만 원. 제가 영상을 맨 맞이 앞에 그 마리아 엘란을 보고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수입이 무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종 1세대를 구하기가 어려우세요. 이렇게 많이 종자를 품을 수 있는 데는 구리시 건배로에 위치한 내품의 다육인데 여기 대표님은 15년 정도의 그 원년 멤버시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도 정말 좋은 품종을 보유하기 위해서 팔고 싶지 않다. 아유, 아무리 구독자님이라도 이거 하고 싶지 않, 이렇게 표현을 했으나 우리처럼 늦게 시작한 다육 마니아님들을 위해서 몇 가지 상품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고, 이제 우리 여기 내품에 다 대표님 뭐라 그래요? 아우, 안 팔리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경만 해도 좋고, 또, 구매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직접,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표현할게요. 유럽에서 공수해온, 진짜 15년, 10년 이상 된 아이들을 내가 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무한 영광이죠. 자, 이렇게
가격대별로 크기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상품군이 조금씩 달라서 가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종 초창기 1세대 아이들을 맞습니다. 구경했고 종자 필요하신 분? 예, 모두 모여요? 아유, 얼른 뛰어오시면 됩니다. 내 품에 다육이었습니다.